자녀 축복 기도문 말씀 암송 마음에 말씀을 늘 새기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이 삶 곳곳에 스며들게 하소서. 외운 말씀이 가슴에 새긴 말씀이 되어 자녀의 인생을 형성하게 하소서. 암송한 말씀이 매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자녀가 나아갈 길의 나침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암송한 말씀들이 적절하게 떠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시험이나 어려운 순간에 암송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이 자녀의 인도자가 되며 말씀이 자녀를 복되게 하며 말씀이 자녀를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심령에 말씀이 가득할 때 영적인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얻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함으로 영적인 기근이나 기가를 느끼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